자, 우리 다 같이 우리 금요 기도에 우리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사실 오늘이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일이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 계속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참다운 응답의 또 길들을 우리가 좀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사랑의 비밀을 같이 누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렘넌트들이 같이 찬양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플레이하는 것들 같이 참여해서 찬양을 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같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부르셨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참된 축복의 비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를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참된 응답들이 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 아름다운 세계, 참된 하나님의 능력들, 비밀들을 정말 누리는 그런 참다운 찬양이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워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다운 우리 가정, 참다운 우리 현장,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현장, 정말 아름다운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복음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 같이 찬양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영어로는 This is my father's world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월드에 찬양했습니다. "내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의 어머니들이 받았던 길과 빛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잠시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 때 사실은 어머니 아버님의 어버이 줄로 우리는 지키기 때문에 마더스 데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긴 그렇지만 또 그날이 또 마더스 데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이 같이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이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성경의 어머니들이 보았던 길과 빛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길과 빛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어머니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남편 되신 분들께서도 아내 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정말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머님들이 그 여자분들이 정말 빛을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것에 빨리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참석하시는 이렇게 통계를 그 신자들의 통계를 보면은 여자분들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완전히 많은 건 아니지만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 집안에 복음에 들어갈 때 복음 받은 분 중에 사실 여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은 초대교회도 여자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 왜 이 그런 일이 있을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크신 계획이 있겠지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제게 진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지만은 그런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께서 제게 주신 영적인 어떤 영향력들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많이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우리 어머님들의 역할이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에덴교회도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역할만큼 정말 중요했던 역할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정말 섬기시고 움직였던 그 역할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중요했죠. 우리 교회를 움직였죠. 전도운동 속에서도 사실은 많은 우리 여자분들이 숨겨진 전도자를 찾아내고 일으키고 세우고 이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같이 전도운동하는 뛰는 수많은 전도자들 배후에는 사실 숨겨진 어머니들이 숨겨진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여자 장로님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세우고 했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셨지요. 그래서 여자들이 참 영향력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 영향력들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실제로 했지만 또 영향력 못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를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여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성경 속에 어머니들은 길과 빛을 보았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의 길과 빛을 보았습니다. 또 성경 속에 있는 이 어머니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에 현장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길과 빛을 보았습니다. 남자들보다 더 빨리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들이 역사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 때로는 어머님들이 현장에서 숨겨진 자로, 어머님들 현장에서 남겨진 자로, 렘넌트처럼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고대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오히려 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숨겨진 자, 남겨진 자로 그렇게 대우받았죠.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요.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가장 많이 힘쓰시죠. 요즘 여러분이 그 비디오도 잘 아실 겁니다. 24시간 동안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그래도 돈은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항상 그리고 신경 쓰고 사랑을 베풀고 계속 가사 노동하고 밖에서도 일해야 되고 이게 어머니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을 하면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길과 빛까지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보았습니다. 영원한 길, 영원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들이 우리 에덴의 모든 어머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여자들이, 성경의 어머님들이 받았던 이 참다운 길과 빛을 오늘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받고,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남자분들도 받으시기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 수많은 어머님들이 있지만 그냥 네 명으로 추렸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었던 유니게라는 분, 그 외조모 로이스하고 유니게의 뒷모델을 키웠던 분을 제일 나중에 놔두고요.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성 하와도 사실은 성경 속에 있는 참다운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죠. 이 하와, 뱀에게 속아서 언약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도 그렇지만 사실 뭐 아담도 그 하나님 떠나는 확실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사실은 뱀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부담되겠습니까? 가끔씩 이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튜이티브라는 직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빨리빨리 더 알게 때문에 어떨 때는 남자들이 좀 감이 늦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떠났을 때둘다 모두 엄청난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떠나서 정말 고통하는 우리 인류를 그냥 멸망 가운데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 그 여자가 누구죠? 사실 이 하와가 첫 번째 여자입니다. 이 하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의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죄책도 있고 저주도 있고 하나님 떠났고 사단이 이제 종노릇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바로 이 하와를 통해서 주십니다.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너무너무 또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하와가 보았던 길과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현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들이나 저주들이나 아니면 꼬이는 정말 복잡한 것들 막 이리저리 뒤섞여가지고 답답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일이 있으시죠? 하와가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다운 해답과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이 복잡한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참다운 길과 빛이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꺾이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흑의 삶을 꺾으시면 실제로 그곳의 역사는 저주, 가문에는 영적 문제가 하나 둘씩 꺾입니다. 그래서 길이 보입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사실 하와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길과 빛을 보았거든요. 그 길과 빛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20장에 뭐라고 했냐면 하와, 그때 사실 처음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자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런데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 그 권세를 가지고 아내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하와, 이브라고 지었습니다. 이 하와의 이름이 뜻이 뭐냐? 산자의 어미다라고 창세기 20장, 3장 2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산자의 어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삶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 속에, 도사리는 모든 위험의 현장 속에 다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사람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축복하셨다라는 이름으로 하와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산자의 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참다운 길을 여는 참다운 자손을 만들고 자손을 키우는 그런 어미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하와에게 참다운 길과 빛이었습니다.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길과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 통해서
아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가인은 들어도 완전히 그냥 제대로 듣지 못해가 결국 마귀가 또 한번 가인을 속이게 하죠. 살인하게 만들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셋에게 복음 전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후대들에게 전달될 복음이 정말 전달되는 그런 길과 빛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을 잘 들음에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지나고 난 후에 몸에 체득되어 남아있는 그 모든 생각과 사상들은 어머니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끔씩 아버지로서 약간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어쩌면 자녀들의 양육의 비밀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왕 제장 선지사 그분 통해서 인도받는 길과 빛을 진짜 계속 신겨준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 참담 렘넌트 운동을 여러분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길과 빛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한번 언급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있지만 구약 속에서 한 사람은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요. 리브가라는 여자지요. 라반의 딸입니다. 그 라반의 딸인데요. 거기서 우물 그 양떼를 그 키울 만큼 되게 좀 터프한 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잘생긴지 안 생긴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근데 되게 또 현명한 여자이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야곱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 야곱과 결혼했지요. 라반이 그 야곱과 결혼할 때 자기 그 딸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을 보면 축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반이 언약을 알고 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적인 축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리브가가 바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요. 실제로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언약에 그 세 가지 축복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벌써 하나님께서 라반은 복음 잘 몰라요. 아람 사람 라반 잘 모르면 그런 불구하고 벌써 부모님 통해서 그것이 벌써 복음을 듣기 전부터 그것이 벌써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죠. 그게 뭐냐 첫 번째 복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죠. 아까 하와 통해서 받았던 그 놀라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마귀와 허감의 자를 꺾고, 그리고 참다운 증거를 얻는 길,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땅을 얻게 하실 것, 그리고 정말 형통케 하실 것, 증거를 주실 것. 그 첫 번째 참 두 번째 게 또 그 뭐고 많은 제 그 자손들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138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 집안에 시집 오니까 이삭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이 축복이 언약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받기 이전에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축복한 거 있지요. 하나님께서 벌써 그에게 그 리브가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미리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복음 받고 말씀 듣다 보면은 신기하다 이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신기하다. 나 옛날에 그냥 누구 통해서 이런 거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말씀 속에 있었네. 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인 여러분을 언약의 어머니로 미리 삼으실 걸 알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정말 많을 겁니다.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게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도록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꾸도록 여러분을 미리 정하셔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과 빛이었습니다. 리브가에게는. 그리고 이 리브가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다운 축복 때문에 리브가 통해서 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사실은 하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리브가 아니었으면 에서 사실은
하회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때 진짜 야곱과 에서가 그 이후에는 화목하게 잘 지냈거든요. 잘 지낼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에서가 어머니를 정말 같이 진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서로서로 막 울면서 너무너무 그 힘들어했다라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에서가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에 그 축복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대적의 성문, 실제로 복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들을 감쌀 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들이 리브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어떨 때는 언약 가지고 정말 참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참다운 능력과 힘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가끔씩 그런 게 없어요. 저도 그걸 보면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남자들은 팍팍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막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자분 중에도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요. 그렇지만은 여자분들은 참고 인내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다스리고 포용하고 이럴 수 있는 힘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로 대적의 문을 더 얻고 파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길과 빛입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 것, 대적의 현장들을 파고 들어가는 것, 대적을 지금 사용하고 포용하는 것, 그 길과 빛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리브가 통해서 이런 축복을 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리브가 사실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삭에게 이삭의 줄 아버지 이삭의 줄 장자권의 축복을 직접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약간 좀 인본주의 좀 썼습니다만요. 왜? 언약의 성취, 언약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줄 길과 빛이라는 거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통해서 성취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리브가가 본 길과 성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길과 빛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을 계속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이 성취될 현장, 말씀이 성취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 어머님들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안 주셨느냐? 남자들 안 줬느냐? 아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에게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언약의 자녀이신 모든 우리 아버님들도 우리 아드님들도 모두 이 언약의 축복들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딸들도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언약의 길과 빛들이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는 모든 원수들까지 길이 보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감의 것을 꺾으시고 그 속에서 만남의 참다운 길들, 여러분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까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도망칠 때 사실은 라반에게 도망쳤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을 때 그때 야곱에게 그 야곱을 도우기 위해서 라반에게 리브가가 자신의 유모를 보냈습니다. 원래 종인데요. 유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모를 통해서 사실은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라반의 집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언약에 있는 내용들을 리브가를 만나지 못하지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리브가는 야곱이 거부가 되도록 우리말로는 언약의 기업으로서 선교적 기업으로서 전도하는 진정한 여러분의 엔터프라이즈가 진짜 완전히 커질 수 있는 그 배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렘넌트들이 실제로 크게 하는 모든 언약의 배경에 사실은 언약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언약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업을 놓고 분명히 기도하시겠습니다만요. 길과 빛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이 그것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언약의 기업이 됐습니다.
베델이 그렇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내가 돌아오면 반드시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할 만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언약의 기업 사람이 됐습니다. 그 배후에 바로 리브가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볼까 싶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좀 특별한 케이스지요.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래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 참다운 길과 빛을 진짜 본 사람이고 길과 빛을 준비한 사람이었고 길과 빛의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진짜 이 마리아처럼 이 길과 빛을 정말 따라가는 것에 같이 우리도 보고 배워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게 모성애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아기 있을 때, 태중 있을 때요. 그렇지만 또 아기 예수님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만큼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고 길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머님들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해야 될 때 어떨 때는 그 애굽에 피신할 정도로 참다운 힘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길과 빛을 따라서 여러분께서 투자했던 모든 삶들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길 통해서 참다운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의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왜 여기에 실제로 그 계속 인발브 해야 됩니까? 그 계속 내가 여기 관여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길과 빛이 되시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인들에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그 잔치하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야 되지. 아무리 잔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돼야 그래야 제대로 잔치가 되고 혼인이 혼인이 되는 거지. 아니면은 사실 인생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처럼 사실 그때는 포도주가 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물이 없는 물도 못 마시는 잔치집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없는 잔치집이 무슨 잔치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거를 마리아가 지금 본 겁니다. 참다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게 주인이죠. 중요한 부분에 주인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을 그 길을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걸 말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이 떠오라는 물대로 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길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거를 남자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자들이 제일 먼저 눈치를 챘어요. 제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바로 우리 어머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참다운 길과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곳에 먼저 나서서 응답받는 그 축복을 여자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역하는 곳에 이 마리아가 따라왔지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같이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른 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모성애도 있겠죠. 그 이탈리아 로마 가톨릭 같은 데 보면요. 이 모성애와 연결해가지고 엄청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피에타라는 거 있죠. 그 아들의 십자가에 그 죽은 그 고통하는 모습, 그 만드는 조각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어머니의 슬픔, 뭐 이런 건데요. 그런 거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우리가 모성애와 그리고
진짜 다른 그 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랑하는 것과 따라가는 것과 예수 자기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길과 빛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과 다릅니다. 마리아가 이거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만큼 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성애도 있지만 모성애는 완전 뒤에요. 첫 번째는 뭐냐? 길과 빛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자기 제자에게 이는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진짜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가족을 멀리 하셨습니다. 왜냐? 길과 빛이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아닙니다. 길과 빛이 우리 가족인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복음 전합니다. 우리 가정 복음화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축복이 와야 됩니까?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우리 아이들도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 나의 자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복음을 누리도록 복음화 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 체질화 되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잘 되어야겠습니다. 이 길과 빛을 마리아가 제대로 봤어요. 그래서 이 길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고 전달이 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24시가 24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누가 있었죠?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거기 같이 있어라고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길과 빛에 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된 길과 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거, 그 다음에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 이거를 정말 계속 보기 위해서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길 따라가서 예수와 어머니도 사실은 그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 받았고 그리고 3천 명 전도운동 일어날 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요한이 진짜 복음 전했던 그 자리에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전도운동의 길과 빛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도운동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 전도운동의 주역의 어머니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의 전도운동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길과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를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보면요. 우리 어머니가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각할 때 그때 그 외조모 로이서와 내 어머니 유네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눈물로 언약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그 어머니의 기도 통해서 진정한 전도자 디모데가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사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이 유니게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리고 회당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디모데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전도자로서 일어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분명히 복음을 알려준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나갈 길,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에 대한 기도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그 바울이 그거를 억날리지 알고 이야기한 거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계속 뛰는 그 배우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길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디모데가 이 로마를 위해서 복음화한 걸 통해 가지고 진짜 로마 복음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하는데 지금도 디모데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배우의 그 길과 빛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길과 빛을 알 수 있는 축복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만 특별히 성경 속에 보면요. 어머니들에게 있었습니다. 언약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이 그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언제 오는지 타이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길과 빛이 도착하는 현장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에 힘을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그거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감싸안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그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포용력도 주셨습니다. 왜? 참된 어머니이기 때문에. 언약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들이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렘넌트 여러분도 현장에서 여러분이 제자를 키우잖아요. 여러분께서 제자를 키우면은 여러분은 제자를 키우는 어머니예요. 영적인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남자 집사님들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여러분 언약의 후대를 키우는 진정한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정말 넘쳐나는 진정한 길과 빛을 보시는 참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교회 어머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머님들,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가는 대로 정말 인도받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길과 빛으로 비춰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에 주신 힘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어머님 생각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혹시 소천하셨더라면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같이 주변에 보시는 언약의 어머님들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진짜 현장에서 서로 도우는 언약의 어머님들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어머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같이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걸 정말 5월 10일에 같이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강단 메시지 전파하고 또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혜인 권사님, 우리 진용자 권사님, 우리 최정혜 권사님, 우리 김효승 권사님, 원복석 권사님, 그리고 박예민 권사님, 황기자 권사님, 김남욱 권사님, 우리 심두리 권사님, 강혜숙 권사님. 제가 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빠뜨렸으면 제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의 손으로 붙잡으시는 참다운 언약의 어머니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나님 주신 참다운 그 길과 빛이 보이시는 하나님 힘이 임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빛이 되시며 참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이 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참다 언약의 힘, 참다 이 언약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깊이 누려지고 체험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참다 길과 빛이 되신 그리스도, 길과 빛이 되신 참다 이 언약의 길이 우리 모든 어머님들에게 넘치도록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힘을 부어주셔서 사단과 모든 저주와 허감의 세를 꺾으시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빛이 보이며 진정한 길이 보이는 귀중한 인도로 인도받으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어머님들에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특별한 힘을 부어주셔서 사단의 세력에 꺾이는 참다운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들이 보이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보이는 귀중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것 통해서 참으로 기도하는 권사님 통해서 주시는 재정한 일꾼들이 제자들이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 우리 귀한 어머님들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들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 대니 더더욱 건강해지고 새로운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오력 주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또 다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음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 통해서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또 혹시나 가정복음화가 되지 않았던 우리 가정을 놓고 같이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두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화는 그냥 복음만 듣는 것 그리고 예수 영접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화는 우리 이 복음을 들은 우리 가정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복음화의 전도자의 축복으로, 전도자의 가정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게 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전도자의 가정이 되도록, 정말 전도자의 인도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항상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아버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넘쳐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날마다 부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참다운 경제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리소스를 놓고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참다운 건강의 힘이 필요합니다. 참다운 그 체력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남의 축복,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가정 복음화를 놓고 같이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정말 우리 가정이 진짜 가정 복음의 축복을 정말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 가정 복음의 축복이, 모든 저주와 허감에 쓰이는 가정의 축복이 진짜 누려지고 체험되도록 주 예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신 기도하니 우리들이 진짜 가정의 복음화를 놓고, 가정의 축복들을 놓고, 그리고 가정의 복음이 다 듣는 복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전도자의 축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렘넌트들이 참으로 이 전도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도 주의 역사여 주셔서 사단의 곳에서 꺾이는 참된 축복이 나도록 역사여 주셔서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는 축복이 나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셔서 이를 위해서 영역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여 주셔서 주님 지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하신 경제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코비드19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모든 위협들을 아시오니 주여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약속하신 새 힘과 은혜를 주셔서 질병과 싸울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세우시는 진정한 인력들이 넘치도록 주여 능력으로 생명으로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코비드-19 이 현장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을 시작합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 중직자로서 부르심 받은 이 현장,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쁘시게 쓰시는 기중한 중직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의 축복에 정말 응하여서 나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정말 그 응답을 받도록 우리 이번 중직자 대학원의 역사들로 같이 기도해서 맙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 언약의 기업의 축복을 정말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서 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코비드-19에서 지금도 질병과 싸우는 정말 우리 모든 숨어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새 힘과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해주시고, 이 코비드-19을 위해서 정말 밖에서도 수없이 움직이는 우리 모든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에 있는 숨어있는 모든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의 손으로 더하시도록 여러분 기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참다운 전도운동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것 이후에 있는 응답의 길들이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다운 응답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전도의 문을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 현장 속,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중직자로서 부르신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언약적 기업의 힘을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함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신 주님, 코비드-19 이 현장 사건 속에서 저희들 언약을 붙잡고 다시 또 중직자 대학원 속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 현장에 부르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던 참다한 이유가 있으심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같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셨던 교회를 살리고 세우셨던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고 주님이 천사를 파송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참다운 언약적 기업의 축복들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COVID-19 이 대전염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허감의 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며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힘이 임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전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정말 이 현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정치계에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에 모든 서비스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단의 새를 꺾이는 참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그곳에 임하게 해서 복음의 문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문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능력들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언약적인 어머니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참다운 가정의 축복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과 빛이 되신 전능하신 주님, 특별히 길과 빛으로서 그 인도를 받았던 언약의 어머니를 보면서 저희들이 이 어머니 같은 참다운 언약의 길과 빛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힘으로 부어주셔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 어머님들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 특별히 정말 이루에서도 세우시고 섬기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집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렘멘트들에게 진정한 가정복음의 축복이 보이는 기종의 축복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